아, 안녕하세요. 모토박스 윤원일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요, 현대의 4세대 투싼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광고에서 하는 여자 모델분의 그 요가 장면은 팩트입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이제 디자인을 봤을 때 차의 디자인은 상당히 유니크합니다. 그러니까 좀 미래적인 모습이라 해야 되나요? 그리고 지금 얘가 중간이 블랙 베젤이잖아요. 예, 지금 주간 주행등을 보고 있으면 마치 얘가 지금 현대에서 제네시스로 나는 가고 싶어. 나는 제네시스로 넣어주세요. 하고 뭔가 하소연하는 것 같은, 예,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이거는 그냥 내 생각이고요. 전체적인 디자인 외관은 되게 유니크하면서도 이게 앞부분, 이 라데이터 그릴이나 이 데이라이트 부분이, 제네시스의 날개 형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고, 뒷부분도 상당히 유니크합니다. 뒤에도 보시면은 이 차가 하이브리드인지 하이브리드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요즘 대세죠. 이렇게 라인으로 이렇게 연결된 테일램프. 앞모습하고 뒷모습하고 전체적으로 상당히 미래지향적입니다. 예, 유니크합니다. 그리고 여기 측면에서 봐도 캐릭터 라인이 상당히 고급집니다. 예, 고급지고 이거 누워있어요. 그리고 안 만져져요. 이거 안 만져지고 이게 되게 신기해. 그냥 요 유리 안에다가 이 로고를 넣어 놓은 것 같아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오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모토박스 윤원일입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예, 현대 4세대 투싼입니다. 예, 하이브리드고요. 지금 한 1시간 탔는데 딱 세 가지만 일단 결론은 나왔어요. 예, 딱 1시간 타니까 결론이 나오는데, 일단 첫 번째, 이 차가 예전보다 커졌다는 거. 차가 지금 사이즈가 진짜 거짓말 보태서 산타페만 해요. 차가 딱 보면 차가 커졌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고, 두 번째, 상당히 조용합니다. 내가 알기로는 투싼 3세대 때 선전을 하기를, 그때 광고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남양연구소 연구원들이 나와가지고 다이나믹, 뭐 그 다이나믹을 되게 강조를 했는데, 그때는 차가 조금 뭔가 단단한 그런 느낌, 단단한 느낌이라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차가 상당히 스포티했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타기에 차가 되게 스포티한 느낌이 있다. 그런데 지금 이 하이브리드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차량은 되게 좀 마일드합니다. 마일드, 그러니까 소프트해요. 차가 승차감이 좋아요. 되게 편안하고, 그 하부에 그 차가 이렇게 그 코너를 돌 때도 그렇고, 그리고 요철을 아니면은 방지턱을 넘을 때도 조금 소프트하게 처리를 해주고 걸러주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 느낌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되게 깔끔해요. 전체적으로 여기 보시면 중간에 센터 페시아를 보시면은
너무나 깔끔하게 정리를 잘 해놨어요. 정리정돈이. 예. 뭐 하나 튀어나온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이런 거. 예. 딱 이렇게 액정이 있고 여기에 온도가 표시가 돼가지고 예, 누르면은 이렇게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액정을 만들어 둬란 말이죠. 그러면 보기가 더 좋단 말이지. 그리고 내비게이션은 밑으로 내려왔는데 상당히 와이드해 보여요. 그러니까 좀 더 확장돼 보여. 예. 딱 이렇게 눈높이거든요. 딱 핸들을 잡고 살짝 내리면은 딱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너무 잘한 것 같고. 그리고 특별히 이 계기판을 보면 예, 디지털 디스플레이인데 액정이 상당히 작아요. 근데 이런 기능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건 옵션이죠. 예, 이런 기능들이 다 있고. 그러니까 위에 차들 산타페 펠리세이드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상당히 이 차는 또 자기만의 매력이 있고, 그리고 디자인이 진짜 유니크합니다. 예. 제가 디자인 보고 차는 안 타지만 진짜 이 차의 디자인을 보면 진짜 유니크하다. 차도 이제 길어지고 뒤에 보시면은 뒤에 엄청나게 넓어요. 저렇게 편안하게 탈 수 있단 말이죠. 뒤로 뭐랄까 뒤에 2열 시트가 상당히 예, 각도가 많이 눕혀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장거리 갈 때도 편하고, 그리고 트렁크 공간도 상당히 넓거든요. 차가 진짜 너무 커진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오히려 이 산타페가 좀 애매하게 됐다. 포지션이. 그러니까 소나타가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산타페가 이 소나타 같이 좀 포지션이 애매하다. 예전에는 효자 차종이었잖아요. 전체적으로 저는 솔직하게 차를 잘 만든다는 거는 차가 고장이 없고 내구성이 좋고 그 다음에 안전해야 되거든요. 잘 가고 잘 서고 이게 최고의 덕목이라고 생각하는데, 요즘 뭐 현대가 많이 화두가 되고 뭐 차량 뭐 여러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일단 이 차가 지금 만들어진 걸 보면 그렇게 저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한 달 전에 끝났는데, 저 같은 경우는 개인이기 때문에 대형 리뷰 자동차 그 시승하는 회사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뭐 파워 유튜버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남들 다들 이제 여러분들이 먼저 나보다도 먼저 시승했을지도 몰라요. 이 다이즈노브가 상당히 소프트해요. 역시 코너에서는 지금 코너 구간에서는 코나 N9보다는 차가 커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은 밀리는 것 같아요. 거든요. 야, 코나보다는 예, 확실히 와인딩에서는 좀 약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도로가 이제 굴곡이 있는 그런 이제 산길에서는 투싼이 조금은 약해 보입니다. 다른 부분은 뭐 괜찮은데.
이 부분은 동생 코나의 승. 예. 그리고 얘는 스포츠 보드로 이렇게 달려도 그냥 컴포트예요. 컴포트. 예. 컴포트 모드고. 전체적으로 차가 되게 그냥 편합니다. 예. 일상에서 타기에 가족들이 타고 다니기에는 상당히 그냥 편하게 나온 것 같아요. 예. 시끄럽지도 않고. 그리고 자, 방지턱만 볼게요. 예. 되게 소프트하고. 아이고. 약간 아쉬운 점은 제가 너무 자, 방지턱 넘을 때도 굉장히 소프트한데 약간 아쉬운 점은 코나, 제가 앞전에 탔던 코나 N9보다는 재미는 없어요. 코나 N9은 상당히 뭐랄까 얘보다 이제 동생뻘이죠. 예, 훨씬 작고 그 다음에 컴팩트하고. 아, 저기 코나 써있네. 예, 코나 써있는데 저거는 이제 예전 앞전 모델이고 이제 페이스리프트 코나 N 라인은 제가 탔는데 와 정말 너무너무 사고 싶더라고요. 예. 차가 상당히 액티브하고 진짜 이 코너에서 정말 잘 잡아주거든요. 예. 그래서 코나 N9은 차는 지금 제가 시승하고 있는 이 유니크한 이 미래적인 뭐랄까 투싼 하이브리드 4세대보다는 차가 작을지 모르지만 제가 이 갑자기 제가 코나 선전하고 있는데 코나 N9은 훨씬 더 차가 좀 더 액티브하다. 스포츠성을 가미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차가 상당히 이건 되게 남양 연구소에서 뭐 저는 뭐 갖다 붙이지 않습니다. 예, 있는 그대로 제가 느낀 대로 저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냥 남양 연구소에서 이번에 투싼 4세대 특히 하이브리드 모델은 좀 신경을 썼구나. 왜냐하면 투싼 같은 경우는 북미 시장의 주력 그 뭐랄까 전략 수출 모델이거든요. 예. 북미 시장에서 많이 팔아야 돼요. 예.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했나 모르겠는데 거기에 이제 뭐 미국 사람들 아메리칸 스타일이 워낙 다양하니까 딱딱한 사람 딱딱한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이제 좀 푹신한 느낌의 차를 좋아하니까 이 차는 거기에 좀 포커스를 맞춘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코나보다는 확실히 얘가 예 낭창낭창하고 부들부들하고 그렇습니다. 말랑말랑하고 예 젤리 같아요.